안녕하세요. 토끼네합은 또 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인사드릴 것은 락분입니다. 락분, 저번에 7일날인가 6일날인가 락분 올린 거 인기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다 매진됐고요. 요번에 요거는 보여드리는 것은 18,000원짜리입니다. 18,000원짜리도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번호 보이시죠? 요것도 18,000짜리도 요거밖에 안 남았네요. 자, 발빠르게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자, 1번 사이즈 보시겠어요? 13, 12 곱하기 13, 요건 18,000원입니다. 요즘 락분이 인기가 많은 건 창이나 군생 심으면 굉장히 애들이 돋보이고 예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락분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 있을 때 가지고 가세요. 지금 소진되면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번호 다 있습니다. 다리에 번호 다 붙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1번에 몇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2번입니다. 2번. 검정 바탕에 코사지로 된 꽃이 붙여 있는, 코사지 붙어 있는 꽃분입니다. 2번.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가져가시고, 사이즈는 10 곱하기 11입니다. 개당 9,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굉장한 인기를 많이 얻었던 그런 화분입니다. 100% 수제입니다. 예쁘죠? 자, 이 아이도 창 심으면, 군생 심으면 굿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정말 인기 폭발했던 그런 아이인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 한달반 만에 기다려서 가지고 온 아이인데, 요번에는 앞에 이렇게 검정으로 된 것도 섞여 있네요. 그리고 요 입술 주변이요. 요렇게 각진 애들도 있고, 그냥 기존처럼 이렇게 된 애들이 있고, 좀 넓어진 애들이 있는데, 사이즈는 지름이 13에서 14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높이는 거의 비슷하고. 근데 이거는 골라 드릴 수가 없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랜덤으로 갈 거예요. 색깔도 랜덤입니다. 검정이 박스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파랑이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순차적으로 꺼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림이나 입술 위에 모양은 그냥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13 곱하기 13. 가격은 개당 1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제가 이름을 농다리라고 붙였어요. 농다리입니다. 농다리. 이것도 저번에 없어서 못 팔았던 그 아이인데요. 모양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위에가 더 넓은, 이렇게 아래가 좀 좁으면서 위에가 넓은 이런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박스 안에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서 이것도 그냥 동글동글한 아이로 주세요 가면 동글동글한 아이로 갈 것이고, 그냥 아구가 조금 넓은 아이를 원하시면 이렇게 넓은 아이로만 주세요 하면 그 아이로 갈 겁니다.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이것도 한 박스 들어왔는데 아직은 수량이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자,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다시 한번 10 곱하기 17, 가격은 9,000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 5번은 이름이 토어분이에요. 토어분인데, 찻잔처럼 예쁘게 생겼죠. 들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도 예쁘죠? 커피잔 같죠? 색깔, 블루 색깔, 코발트 색깔, 블루락하기도 하고 코발트락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색깔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심어 놨을 때 깔끔하고 굉장히 예뻐요. 이런 코발트 색깔도 있고, 토어분은 이 아이가 원래 진짜 오리지널 색깔이죠. 굉장히 예쁜 그 토어분 색깔. 자, 요 단풍 색깔도 멋지고, 코발트 색깔 멋지고, 자, 청동 색깔 멋지고, 여기 얼룩덜룩 하나도 예쁘고, 어머, 그러고 보니 다 멋지네요. 다 멋지네. 이거로지? 자, 이쁩니다. 다 멋져요. 수량은 몇개 없어요. 어쩌죠? 자, 보세요. 단풍 색깔은 하나네요. 저 꼭대기에 앉아 있는 애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보세요. 예쁘죠? 멋지죠? 좋아요. 가격도 좋아요. 자, 5번. 요 아이가 5번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거리분이에요, 거리분. 굉장히 예쁜 거리분. 유약 처리 없이 그냥 무공예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런 느낌입니다. 입으시면 끈에 이렇게 스타, 별도 달려있고, 여기 초승달도 이렇게 달려있고, 예쁜 아이 인형 앞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남자아이도 달려있고, 여자아이들 머리를 휘날리며 앉아있죠. 사이즈는 지름 10, 높이 11, 가격은 2만원이에요. 이렇게 거리분으로 걸으시면 예뻐요. 자, 길이도 제법 깁니다. 길이도 제법 길고, 거리도 튼튼하고, 요런 데다가 그 요즘 한참 인테리어 하기 좋은 그 생선가시 선인장 있죠? 그거 딱 심어서 걸어놔 보세요. 그러면 인테리어 끝납니다. 제가 팁 드린 거예요. 요거 가져가셔서 그거 생선가시 선인장 심어서 주방이라든가 거기 그렇게 예쁘게 엣지게 한번 걸어놔 보세요.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는 허브는 이렇게 유약 처리 없이 받아보시면 그냥 무공예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예쁩니다. 자, 줄에 이렇게 스타, 별, 달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세요. 크리스마스 인테리어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7번입니다. 7번. 7번은 높은 분, 롱분입니다. 색깔은 살짝씩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 입구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수제는 그게 매력이죠. 자, 9 곱하기 16, 가격은 6,000원. 저번에는 8,000원짜리였죠? 요번에는 6,000원짜리입니다. 수량은 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좀 진한 색깔이 있고, 푸른기가 더 띄는 요런 색깔 있는데, 거의 그냥 주문하시게 되면 요거는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갑니다. 7번입니다. 7번이에요. 8번입니다. 저번에 좀 작은 아이 5,000원짜리 수량이 몇개 없어갖고 그거 많이들 찾으셨는데요. 요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이면서 가격도 1,000원 내려온 그런 정사각입니다. 정사각. 10 곱하기 10, 완전 정사각입니다. 자, 다리 일체형 튼튼합니다. 사이즈
정사각입니다. 가격 4,000원입니다. 10 곱하기 10. 가격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대량으로 많이 하시면 제가 가격은 더 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4,000원입니다. 8번입니다. 색깔 무난합니다. 다리 일체형이라 튼튼합니다. 8번입니다. 9번입니다. 9번도 토어분이네요. 토어분입니다. 창신기 좋은, 그냥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둥근 분입니다. 색깔은 요 푸른 색깔, 요 색깔 있습니다. 청동 색깔 있습니다. 자, 단풍 색깔 있습니다. 다리가 아닌 구비로 되어 있어요. 구부리 되어 있어도 이렇게 물구멍이 이렇게 세 개씩이나 있기 때문에 물 빠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자, 이것도 보이시죠? 구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색깔은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창 심어 보세요. 조그만 아이들 창 심어 보세요. 지름이 10일이면 그렇게 작지도 않은 그 사이즈입니다. 자, 색깔 이렇게 섞어서 놓으셔도 예쁠 것 같고요. 한 가지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유치님들 그 선택이니까 그냥 좋으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있고요. 가격 8,000원. 완전 수제 화분입니다. 자, 보셨죠? 자, 10번입니다. 10번. 10번은 제가 10에서 10-3번까지 요 예음분 있는 아이들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10번은 빨간 예음분에 11 곱하기 11, 가격은 개당 15,000원씩 이렇게 3개 있고요. 10-1번. 10-1번도 요 모양 다 아시죠? 요 모양. 가격은 요 아이도 15,000원. 11 곱하기 10. 요거 두 개 남아 있고요. 자, 10-2. 10-2도 이렇게 보라색하고 뭐라 해야 되나? 살짝 연한 연두색. 이렇게 두 개 있고요. 10-3번. 10-3번은 요래 복주머니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예뻐요. 자, 다리 보이시죠?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렇게 세트로 놓으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 예음분 여기 10에서 10-3번 나온 요 아이들은 요 가격은 모두 개당 15,000원씩이니까 그런지 아시고, 제가 요거는 수량이 몇 개 없어서 이렇게 10번에서 10-3번으로 이렇게 구성을 짜보았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요거 소진되면 없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 어머, 너도 화분이래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화분은 일명 2층분인데요. 2층분 가격은 있지만 이렇게 만들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이시죠? 수공비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보시면, 아,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딱 네모나게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물론 가격은 합니다. 조그만 아이가. 원래 조그만 시계가 더 비싼 거 아시죠? 그랬듯이 이 아이도 조그맣지만 만들기가 원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격이 24,000원씩 하는 건 만들기가 어렵고 그만큼 작업이 까다롭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24,000원 하는데, 많이도 이런 거는 많이 놓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한두 개 갖다가 포인트로 예쁘게 놓으면, 그냥 남 안 가진 거 갖다 놓으면 그래도 뿌듯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가격은 24,000원입니다. 결코 싸지는 않아요. 싸지는 않는데, 그냥, 보세요. 싸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제가 팔고는 있지만, 싸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두 개 갖다 놔도, 그냥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조그만 창을 작년에 심어놨는데, 제법 컸어요. 근데 얘, 그 아이도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창 심어놓으면 예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요거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받아보시고, 어머,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큰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 가격은 비싸지만, 절대 크지는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작지만, 그만큼 퀄리티는 있는 아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서툰 말투 그냥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못 보신 거 토끼네 화분 방으로 밴드 들어오시면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